많아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어디 앉지? 나 예. 여기 앉으면 되죠? 제가 오늘 좀 아이고 나 보이스피싱 당할 뻔 그때 예. 또 생각나서 지금 자, 좀 힘들어. 그 이야기 하시죠. 그놈들 어떻게 했어요? 신고했어요? 신고를 못했죠. 왜냐하면 아무런 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또 경찰 친구들이 많은데도 저런 일을 당했어요. 네. 경찰한테 전화했던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 그 정도까지는 또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신고해도 그 번호들 또 대포포니까 못 잡는 맞아요. 거예요. 어차피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 번호가 아니니까. 네. 아, 근데 그래도 저... 경찰한테 알려주면 경찰 선생님들이 그렇지 먼저 전화가 오는 것 자체가 형사라고 생각하고 바로 안 받아버리겠네. 왜냐면 자기들 발신 전용을 할 테니까요. 아, 참 이 보이스피싱이 예. 날이 갈수록 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참 피해자분들이 또 그런 거죠. 또 어려운 분들이 예. 또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그 그러게요. 할머니 사연 보셨죠? 예. 얼마나 속상해요. 아 그래. 진짜. 그 할머니는 주변에서 17번이나 도와가지고 네. 사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월요일에 외전할 때 네. 제가 양말을 안 신고 있다가 그 뒷모습이 잠깐 나온 거예요. 아, 우리 시청자 중 한 분이 발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양말 신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신발도. 인증샷. 양말 인증샷 신었고요. 해주세요. 저 신었고 또 발목이 나올 뻔했어. 아, 발목은 괜찮아요. 네, 바지 때문에. 네, 오늘 네, 다시 한번 안진걸 소장님. 네, 30수 몇 양말. 발이 노출된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함부로 노출하지 마세요. 예, 예, 예. 노출은 위험하다고요. 네. 아니, 그날. 갑자기 곽현임 씨께서 무슨 육체파라 이야기를 해갖고 그거랑 양말이랑 무슨 관계예요? 예, 안 쉬는 거랑 예, 예. 변명일 뿐입니다. 잠시 식구금. 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파 아니라 행동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잠시 저희가 좀 칭찬받은 일 좀 예, 얘기하도록 또 상 받으셨다면서요. 아, TV 미생연구소가 저희 또 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저희 진짜 제작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매일마다 생방송으로 이런 내용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더 열심히 하라고 또 상을 주셨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네. 전국의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과 네. PD님들과 기술 감독님들 그다음에 행정직 직원들 다 포함되는 그렇죠. 최고 권위 있는 네, 전국 노동자잖아요. 언론 노동조합의 민주언론상 활동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어요. 와, 박수! 네. 정말, TV 인생연구소가 매일처럼 서민들과 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또 이렇게 오늘 같이 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슈들도 네. 계속 쫓아다니니까, 저번에 민언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방송통신심의원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그 다음에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의 사회공헌상이에요. 네 번째 상이네요. 네. 아, 한겨레신문에도 한번 대문자를 소개했는데 그것도 상이라고 하면 다섯 번째 상. 우리 상 진짜 계속 봤는데 근데 이거 주시나? 아, 상금이 좀 나오나 봐요. 이 전국 언론도 굉장히 그래요? 큰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상금 나오면 정말 어렵게 투쟁하거나 저기 농성하고 있는 또는 비정규직이나 사회 약자를 돕는 기관에 기부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죠. 그러니까 제가 받는 상금은 회식비는 제가 낼 테니. 아유, 왜 네, 그러세요? 상금은 정말 힘들게 투쟁한 방금 전에 난민 돕는 단체들 나왔잖아요. 아시아의 그 단체들이나 친구들. 뭐 비정규직 돕는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고요. 저도 저희 회식비는 뭐... 내가 낼 테니. 아, 왜 그래? 제가 한번 쏠게요. 그냥 한번 쏘세요. 네, 제가 한번 쏠게요. 스탠드 앞에서 약속하시겠습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네. 네. 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고요. 네,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는 뭐가 제일 생각나셨어요? 아, 저는요. 지난주에 저희가 또 굉장히 좋은 주제들, 또 꼭 얘기해야 되는 주제들 다뤘었는데 저는 일단 이 전태일 열사가 이제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몸을 불살른 지 49주기 되는 날이었잖아요. 10월 13일. 그러니까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래서 헛되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 또 청년들이 굉장히 또 어렵게 예. 일하는 그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참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청년 이꼴을 많은 분들이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청년은 건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산재도 안 당할 거다 이런 생각도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구의역 김군 돌아가신 사건,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규님 사건, 그 다음에 우리 실습생들 사건, 네. 그 다음에 배달 라이더들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40명 가까이
산재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처리돼서 돌아가신 걸 확인됐잖아요. 네. 정말 기성세대 한 명으로서 심지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네. 깊이 성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이걸 보면 아니 49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나는 한 명이 죽었지만 지금 수십 수백 명, 1년에 2천 명이 산재로 돌아가시고 있다는데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한번 쳐봅니다. 정말 정말 답답하고요. 그리고 참 우리가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를 이제 다 옛날을 이제 되돌아서 보면은 그때 우리 뭐 그냥 국영수 암기가 막 이런 거 공부하느라 바빴지 정작 우리 삶을 사는데 필요한 노동법, 뭐 헌법, 인권 이런 공부는 왜 못했나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헌법이나 인권 관련 법률, 노동법, 산재방 법률, 알바의 권리 차련 이런 거 제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 저는 무엇보다도 그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쯤에 정규 과목으로 네. 헌법, 노동법, 인권법 이런 걸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예 가르치고 저도요. 수능에도 한 과목으로. 수능에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드실까? 아니, 근데 수능 아니더라도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 삶과 직결되는 거니까 내가 누구나 다 노동자가 될 거잖아요. 근데 내 정당한 이 노동의 이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공부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수능에 넣으면 너무 또 스트레스 되니까 그냥 졸업 때 네. 수능 보기 전에 패스 앤드 페일로 누구나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최소한의 헌법과 왜냐하면 나중에 노동자가 돼서도 도움이 되지만 사용자가 돼서도 맞아요. 나쁜 짓 하지 않게 맞아요. 최소한의 노동인권이나 우리 서민들의 권리를 나중에 그 중에는 사장이 되는 분도 있을 잖아요. 고등학생 중에 그걸 좀 패스를 하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 많이 당하고 죽고 쫓겨나 막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청년 정책이 너무 대학생 위주 이런 정책 말고 정말 빚이나 청년들도 위한 전체 청년들을 3분의 10명 중 3명 거의 네, 35%, 35%. 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청년 정책 이런 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전태일 49주기인데 정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만들려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받게 해주고 네. 첫 번째 두 번째, 일하다 죽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도 우리 사회가 못 지켜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큰 돈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죽지 않고 일하게 달라는 게 이게 뭐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아요. 너무나 네.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맞아요. 정부와 국회, 지금 국회도 이런 법률 많이 제출돼 있거든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라든지 네. 청년 노동들을 보호하는 그때 우리 서복경 교수님 모셔갖고 되게 뭐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댓글을 너무 보고 싶은데 왜 댓글이 안 보여지지? 아, 나 이렇게 내가 못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네 댓글 보고 싶은데 네. 여러분 댓글 어떻게 봐요? 몇천 명이 저 너무 속이 상해 죽겠네요. 분명히 그 양말 실시간 신는 실시간 실시간 채팅 안 있을 거예요. 양말 신는 거 분명히 댓글 올라왔을 텐데 나 그거 보고 싶어 죽겠는데. 예, 괜찮습니다. 또 되게, 지난주 네. 방송에서 뭐가 생각났어요? 되게 아니 교육 전문가니까 자사고 특목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폐지 찬성이에요. 그때 우리 구본기 소장님 아직 자기는 좀 고민하고 있다. 유보 중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박현아 MC는 지금의 상태라면 전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자사고나 뭐 여러 가지 지금 특수 목적고 하여간 이런 형태들을 보면. 학원이에요. 그냥 그 친구들이 외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울대 네.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냥 네. 학원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가서 외국어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과학고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른바 말하는 저 인서울의 좋은 대학 그렇죠.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도 모르겠지만 흔히들 그렇게 말하니까 네. 그런 입시 학원화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모습 바뀐 거 보고 이건 우리가 얘기했던 자사고 외고 뭐 과학고 이런 목적이 벗어난 거 아닌가. 그걸 왜 없애야죠. 네. 네. 저는 무엇보다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서러운 게 저희 때 비평준 했거든요. 비평준이 있다가 다 평준화 됐거든요. 네. 저희 앞서서. 근데 그때 많은 고등학생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네. 그 전에 선배님들 들어보면 몇몇 학교만 비평준으로 잘 나간 학교인 거예요. 나머지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굉장히 주눅들이 지냈대요. 근데 저희 때 뺑뺑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비평준 학교들도 다 평준화 돼가지고. 어차피 서로 공정한 상태에서 서로 어디 학교를 가든지 간에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일반고 학생들 8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자사 특목고가 아니면 벌써 1학년 때부터 중3 때부터 주력이 된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중3 때부터 주력이 들고 우리 학교는 뭐 좋은 대학 많이 못 가면 그 좋은 대학이란 기준이 웃기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다시 다 평준화 시켜서 거기서 예를 들면 그 학교 내에서 또 잘하는 이가 있으면 도와주고 네. 못하는 이는 좀 더 도와줘갖고 이렇게 상향 평준화 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하향 평준화 된다고. 그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도 우리 얘기했던 자사고 외고처럼 충분히 질 좋은 교육을 예, 그렇죠. 받을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예산도 시켜야죠. 예산도 더 투입한다잖아요. 저는 절대 하향 평준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평준 없애고 평준화 세대에 들어갔잖아요. 이른바 뺑뺑 세대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향 평준화 안 됐어요. 오히려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신나게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비평준 학교 특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레테르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 나머지 학교들이 이제 우리 학교들도 가능성을 열렸다. 인재들이 골고루 들어왔다. 더 다 열심히 해가지고요. 상향 평준화 됐어요.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님들의 교육열이나 이런 거 보면 하향 평준화를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시죠. 어떻게든 더 전국에 모든 대학들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만드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의 목표가 인서울에 몇몇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건 서글픈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학을 아예 평준화하자는 주장도 하셨잖아요. 파리처럼 하자면서요. 뭐죠 그 주장은? 아니 저는. 역시 자빨 개그맨이신가요? 프랑스 파리의 사회주의처럼? 이제 좀 네. 저는 대학교 가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특히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수학 천재가 됐군요. 수학 공부 열심히 근데 해가지고. 그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싶은 그 마음, 정말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가 재밌었나라고 느끼는 그 느낌, 그 감정을 왜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느끼지 못할까? 아,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공부하기 너무 싫잖아요. 왜 그럴까? 도망가고 싶고 잠자고 네, 싶고. 네. 너무 나는 그래서 또 얘기가 돌아가는 걸 네.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는 그 대학 문제도 시스템도 굉장히 고쳐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너무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올바른 시민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 아까 말했던 노동법, 뭐 인권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일단 읽고 쓰고 토론하는 것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수업을 안 해요. 학교 때. 여전히 네. 수능이 학력고사가 암기주여서 수능으로 바뀌었다지만 네. 여전히 그냥 암기주라든지 그쵸, 주입식 교육. 주입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그것, 공부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이 유리한 사람들은 선행학습을 받거나 사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유리하게끔. 돈 많은 분 돈이 많은 집에 권력이나 지위나 부가 대물림 되는. 그렇죠. 이미 그런 공부에 익숙하게끔 만들어진 아이들이 그냥 더 잘 되고 그런 대학교에 가는 시스템. 그런데 사회 정장 나와서 우리가 보면은 대한민국 한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맹률은 굉장히 낮지만 문해율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독해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토론하는 능력은 정말 떨어진다고 해요. 저도 보면은 우리 그 기사 같은 것도 보면은 댓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논점과 어긋난 얘기들을 많이 또 댓글 쓰는 경우도 많아요. 비문도 많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쓰고 네. 읽고 토론하는 거. 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이런 걸 키우는 어떤 게 세계와 네. 사회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간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는 내부에 네. 있는 그런 저는, 교육이어야 된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저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상향평준화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의 질을. 국민의 질, 인간의 질이. 그렇죠. 품격이 높아가는 네. 교육. 저는 분명, 네. 저는 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이렇게 우리가 인권, 아까 말했던 뭐 노동법,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쌓아야 할 이 내용들을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저는 자연스레 우리 교육 문제도 어쩜 해결될 수 있겠다. 왜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다 입 모아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의견을 합칠 수 있으니까 토론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그땐 진정으로 우리가 학벌을 타파하고 진정한 대학교육이란 무엇인가 노동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짜 얘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파리가 정말 대단해. 프랑스가 1968년 68혁명 이후에 이른바 명문대학이 있었는데 그걸 다 폐지하고 진짜 프랑스 파리의 명문대학 이름이 다 없어진 다음에 바칼로레아를 본 다음에 네.
이제 대입 자격만 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대학 이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프랑스 파리 대학 때. 제1대학, 제2대학.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5대학, 6대학, 7대학, 8대학, 9대학, 11, 12, 13까지 있더라고요. 14도 있을 거예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18까지 있어요, 18? 에? 아유, 또 왜? 아니, 아니, 그냥 궁금했어요. 예, 19대학까지 있어요. 파리는 잘 분방하니까. 네. 예. 예. 근데 정말 그래도 파리가 이르면. 저기 무너졌다거나 뭐 대학교에 망했다 이런 소리 안 듣잖아요. 여전히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나라로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 평준에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진 않겠지만. 쉽진 않겠지만. 지금의 만학의 근원은 대학 서열이고 그러니까 인서울에 이른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자사통일과 같은 데 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비를 쓰게 되고 선행학습을 하게 되고 독일은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생각해보세요. 같이 학교 들어와서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누군가 선행학습을 해왔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선행학습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수업이 집중 안 되고 여러 그 학생들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행위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먼저 공부해 오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한마디 한 걸 그들은 그 친구들 바로 와버리잖아요. 중하위층 가구들은 두 번으로 세 번으로 알까 어려운데 이러면서 수업의 균등한 수업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선행학습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그 수업의 내용을 흡수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선행학습하면 심지어 올반시킨다고 한대요. 피디님 하품하는데 지금? 아니요 괜찮아요. 선행학습을 하면 올반시킨다. 너 왜 2학년 수업을 네. 먼저 들었냐? 그럼 너 3학년을 보내버릴까? 근데 선행학습 들은지 안 들은지 어떻게 알아요? 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사전 사후 조사를 하시겠죠. 아무튼 그래요? 중요한 건 선행학습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의 질, 수업 반의 한 클래스의 질을 균일하게 해서 그 안에서 공정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죠. 선행학습은 반칙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게 좀 시민들의 의식에는 그래 선행학습 필요 없어 안 해야지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서로적 사회적 암묵적 합의가 있다. 복습을 오케이. 하는 것은 굉장히 성실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근데 예습이나 선행학습은 물론 예습 자체를 법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학원에 가가지고 돈을 들여서 먼저 가르치는 것은 반칙이고 불공정이라는 거죠. 당연히 교실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서 이 중에 선행학습 받고 온 10명은 선생님이 말한 걸 바로 흡수를 해요. 그럼 학원 없애야 된다? 지금 언제나 저는 이제 학원을 축소해 놔요. 선행학습 지금 난리 났다 이제 아닙니다. 댓글에 이제 학원이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 이제 선행학습하는 앉은 걸 이제 눈 파가지고 이제 사진 보내오겠다 이제 그 선생님들 마저도 제가 특정 그 사건이나 입시 비리를 전 아 맞다 그거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어요 고발하고 비판한 건데 남옷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요즘에도 계속 댓글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요 그거 너무 응원하러 TV 민생연구소 보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또 네. 5차 6차 고발이 있었죠 또 다른 내용이에요 예. 아니 그렇게 계속 고발할 거리가 나 예. 화수분인가요 화수분입니다 비리 화수분이죠 비리함이 화수분 방금 전에 속보도 있었어요 뭐예요 성신여대학교 전 총장님이 네. 그 사건은 최순실 정윤화 사건과 비슷한 이대 입시 비리 했잖아요. 네. 이대 졸업 이대 나온 여자니까 잘하시잖아요. 네. 그때 엄청나게 분노하셨죠. 아 우리 그때 어떻게 들고 일어났지. 입학하고 성적 받은지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자격이 없는데 맞아요. 입학했고 레포트도 안 냈는데 맞아요. 성적을 보여줬잖아요. 심지어 맞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다 처벌 받은 거 아시죠? 네. 이 똑같잖아요. 원래 없던 전형인데 갑자기 생기고 불법적으로 그 다음에 합격했어요. 이분이 합격한 다음에 그 나경원 의원님은 따님 합격한 다음에 그 후로 아무도 아직도 특수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적을 무려 8번 최고 단계 10단계까지 급상승시켜줬어요. 아니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B인데 어쩌다가 뭐 A0까지는 뭐 오케이. 다른 장애인 학생들은 한두 단계 올려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데 예. D인데 A+로. 그거는 10단계까지. 저도 정말 상식적으로 비리가 이건 말이 아니면 안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저희는 네. 지금 최근에도 계속 자사고 특목고 문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사학비리에 맞서 싸우는 우리 권종현 선생님, 정미연 선생님 네. 그다음에 전경원 선생님 방송도 했잖아요. 선생님들 그 방송 보고 힘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여기저기 SNS에 올려놨더라고요. TV민생연구소에서 사학비리와 싸우는 선생님들을 특집 방송에서 올려주셨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 그래 우리 오죽했으면 나오셨잖아요. 네, 선생님. 권종현 선생님, 네. 정미연 선생님, 전경원 선생님. 진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셔야 되고 바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나쁜 범죄하고 불공정 공정을 파괴하는 범죄, 청년들과 학부모들을 심성을 파괴하는 범죄가 입시 비리, 사학 비리, 채용 비리, 3대 비리.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 뭘 배우겠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 떨어뜨리고 엄마가 돈 있고 권력 있다는 이 말으로 아빠가 돈 있고 권력 있다는 말로 되는 거예요. 입시 비리. 성적 비리. 진짜 요즘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레포트도 안 내고 아예 사실상 F나 D인데 F를 받았다. PD 왜 자꾸 거기에다가 채용 비리. 채용 비리. KT. 중소기업진흥공단. 네. 누나 가고 싶어 하는데. 맞아요. 권력자의 자식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 KT는 어떻게 됐지?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비정규직으로 좀... 입사한 것도 불법, 거기서 정규로 된 것도 불법이라는 증언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래서 TV민생연구소에서 논쟁 한번 저는 사학비리, 입시비리, 채용비리 특집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3종 세트로 예. 한번 하시고. 이 세 가지는 예. 사람들 제일 살맛을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셨잖아요.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고. 더 공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더 공정해야 예. 돼요. 지금 정부 현황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 공정함이 말뿐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더 공정하고 평등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고 봅니다. 우리 사학비리 좀 하여간 이거 정말... 예. 화이팅 해주시고요. 입시비리, 사학비리, 성적비리, 채용비리 없애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 더욱더 힘이 이대에서 저번에 투쟁 열심히 했죠. 후배들하고. 저 너무 뿌듯했잖아요. 예, 진짜 정말... 이대 후배님들 정말 멋있습니다. 짱 멋있어요. 사실 2010년, 17년 촛불 시민혁명은 이대생들의, 이대학생들의 모범적이고 영웅적인 투쟁을 시작했어요. 근현대사가 이대에서 시작됐다. 우린 자부심을 근데 거기 있어요. 창립자는 친일파잖아요. 그만하세요. 아, 저도 그 통상 철군동 하셨잖아요. 했는데 안 되네. 나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아직도 남아있나요? 아직도 있어요. 예, 뒤틀어진 역사 바로 잡읍시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네 오늘 할 말도 이슈 왔어요? 저희가 또 외전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더 하고 싶은데 우리 감독님 힘들어.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계속 들고 계셔. 감독님이 집에 갈 때 이렇게 가신대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안 돼요. 저희가 또 더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외전으로 네, 찾아뵙도록. 외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그리고 내일 생방송. 내일 6시 생방송. 내일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네, 내일 6시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많이 퍼뜨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